안녕하세요. 해성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11강입니다. 11강. 오늘은 수량 형세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 4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읽어볼까요? Many, 많은, much, 많은, a lot of, lots of, plenty of. 전부 다 많은 뜻입니다. 자, 어가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사용돼가지고 a lot이 lots of로 이렇게 갔네요. 참고로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을 중점을 두고 가르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부분의 우리 문법 수업을 하다 보면 뒤에 이렇게 S가 있냐 또는 S가 없냐 이걸 중점으로 가르치는데 저는 해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피아고 리틀에 대하여 강조하겠습니다. 이 피아고 리틀은 부정어입니다. A little은 몇 개, a little은 약간입니다. 근데 피아고 리틀이보다 부정어다. 즉 나라고 하다. 나. 주의할 점. 피아고리틀 거의 멈마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한다. 거의 멈마하지 않는다. 자, 부정하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항상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하더라. 아니, 뭘 부정한다? 동사. 뭘? 동사를 부정한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해석 시작. 아, 오늘 강의 끝났어요. 이거예요. 피아고리틀은 부정하다. A few. 그 다음에 a little은 몇 개, 약간이다. 부정어가 있으면 뭐다? 항시 동사를 부정한다. 오늘 수업 끝. 자, 연습합니다. There was 과거네요. 없었다. 아, 왜 없었다? 있었다가 아니라 little 있잖아요. little. 그러니까 없었다. 비가 서울에 작년 여름에 이렇게요. 자, 2번 갑니다. 그 어리석은 소녀는 can write 쓸 수가 있다. 근데 few가 있네. 쓸 수가 없다. 뭐 거의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거의 못마지 않는다. 시를 poem 시입니다. Every 2 days 이틀마다. 어때요? 여러분 수업 오늘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 시작합니다. There was 있었다. 아, 리틀이 있는데? 없었다. 물이 in the water bottle 물병 안에. 그 현명한 소녀는 쓸 수 있다. 아, 쓸 수 있다. 맞죠? A few잖아. A few 뭐죠? 몇 개의 시를. Every 2 weeks. 2주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이제 알아야 되겠죠. 말하는 것은 영어로 need, 필요하다. 근데 어머나, 어머나, 리틀인데? 응? 리틀인데 해서 어떻게 해야지? 부정어다. 리틀하고 few, 거의 멈마하지 않다. 부정어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3번 해석 다시 합니다. 어? 영어를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노력이. 4번 갑니다. 그 소년. 교실 안에 있는 has little 부정하다 가지고 있다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 그 소년 그녀의 교실 안에 있는 will make 만들 것이다 a few 몇 개의 실수를 6번 갑니다 그 소년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빌딩 앞에 있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many English novels 많은 영어 소설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고 했죠. 7번 갑니다. 배우는 것은 국어를. need. 아, few가 있는데 부정하다. 부정해야 된다.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 텍스트북, 교과서가. 외워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수량 형용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여기 있는 목차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아고 리틀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은 이미 끝났다고 했죠.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was a little snow. Little 부정하다. 거의 없었다. 눈이. In North Korea. 북한에는 10년 전에. 자, plenty of teachers. 많은 선생님들. 고등학교에 있는 be proud of. 몸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많은 학생들을 a lot.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요. A lot of는 많은데 a lot은 많이야. 그러니까 a lot of와 a lot과 헷갈리면 안 된다. 3번 갑니다. 많은 소녀들은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우리 원급 배웠잖아요. as가 이렇게 두 개 있다. 앞에 나온 as 뜻 아무가 없다. as 뜻 아무 없다. 그 다음에 as 앞에서 끊는다고 했죠. 해석 3번 해석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많은 소녀들은 내 앞에 있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누이를. 그 소년만큼. 그 현명한 소년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as에서 꺼내야 돼. 두 번째 as 여기에서 꺼내야 되겠죠. 앞에 나온 as 뜻 아무 뜻이 없다고 했어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gentleman. gentleman만큼.
자,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feel로 시작했네.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동사를 찾아야겠죠. look. 보이다죠. look이 동사입니다. 자, 이 look을 부정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공원에 있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A few fat boys. 몇몇 뚱뚱한 소녀는 close to a tree. 전면구입니다. 어디 어디에 가까운? 그 나무 가까이에 있는. 자, 해보잖아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in China. China에. The bakers. 그 거지들은 i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Pick up. 주웠다. 아닌데요. 리틀이 있는데. 거의 죽지 않았다. 돈을. On the road. 길 위에서. 3 days ago. 3일 전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Plenty of a boy. 많은 소년. 리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아오다, 돌려주다. 여기서는 돌려주다. 돌려주었다. It. 그것을.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겠죠. To 누구누구에게? 몇몇의 어린 아이들에게. Last night. 지난밤에. Lots of boys. 많은 소년들은. With red hair. 빨간 모자를 가지고 있는. Went to. 갔습니다. To a restaurant. 식당에. With plenty of children이. 많은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자, 10번 갑니다. few로 시작했네. 동사를 찾아라. 동사 여기 있네. 이까지 간단하다. 된 있으면 된 앞에까지 끊는다. 농부들은 우리들 뒤에 있는 거의 행복하지 않습니다. than my father. 나의 아버지보다. a few people. 몇몇의 사람들 in Japan. 재팬에 있는 노. 안다. 그 프로페서. 교수를. 자, 애지가 두개 있잖아요. 아무도 없다니까. 잘. 잘 안다. 누구만큼? 탐만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뭐 해야 된다? 그렇다.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더라. 7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7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걸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아하, fear하고 return은 어쩐다? 부정으로 쓰인다더라. 그래, 아, 이거 주의하다. 하면 멈춰놓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배웠던 원급 있죠? 원급, 비교급, 그거 연습하시고, 그 앞에 나왔는 왕래 발작 동사 연습을 하시고, 이거 멈춰놨다가 내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답지를 보고 하십니다. 답지는 PT 영어 전문학원 블로그에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